이금희 연봉 얼마? 2억 100만원 결혼 안 한 이유에 높은 관심. 18년 만에 KBS 1TV 아침마당을 하차하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금희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 1989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1998년부터 KBS1 아침마당 MC로 활약했으며 지난 2000년 프리랜서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과거 방송된 TVN 명단 공개 2014에서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골드미스라는 주제로 이금희의 월 수입을 추정한 바 있다. 당시 명단 공개 방송은 이금희가 매일 아침 토크쇼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달 2천만 원 정도를 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금희의 광고 모델료와 강의료까지 합치면 수입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6년 KBS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금희 연봉은 2억 100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연예가 뒷이야기를 전하는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는 2014년 12월 골드싱글 스타의 비밀편에서 이금희의 연애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방송에서 윤영미 아나운서는 이금희가 자서전을 통해 밝힌 연애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이금희는 1999년에 낸 자서전에서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에게 유학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선배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2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진 전 SBS PD는 당시 이금희와 남성분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남자 쪽 어머니가 이금희를 예뻐해서 생일도 챙겨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영미 아나운서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 선배가 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갔고 이 때문에 이금희가 상처받아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어했다더라고 덧붙였다.